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백신 협력 가속화로 항공 여행주가 날아오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백신 협력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 간밤에도 또 미국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천만 도주에 대해서 또 해외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제장에 항공주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항공주에 미칠 영향력 알아볼까요? 뭐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이 없으면 사실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항공주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적자 상태잖아요. 일부 몇 개 회사 빼고는. 그래서 사실 현금 흐름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여행이 빨리 재개돼야만이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게 다 백신 접종 속도에 좀 저는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오늘 보니까 EU에서 그 유럽의 그 대부분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70%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자유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럽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는 그런 또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백신이 접종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는 뭔가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제되는 분위기라 항공사들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항공주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게 언제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지금 요즘에 아시아권이 되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좀 논란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여행 재개가 하반기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변수는 아시아가 좀 언제 좀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아시아의 리스크 이 백신이 아직은 좀 접종 속도가 좀 너무나 느린 데다가 네. 지금 뭐 인도도 그렇고 대만 또 일본 우리 한국이 요즘에 오히려 좀 조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시아의 청정 국가들이 갑자기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 항공주 주가에는 조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관광객을 받고 있는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이들 부러워하시면서 올해는 이제 여행 국내라도 꼭 가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실 거고요. 또 내년 여름쯤은 또 해외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희망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행주 볼까요? 여행주는 사실 작년 12월이었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이었나 1월 달에 갑자기 그 참 좋은 여행이 갑자기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 아마 작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1월에 백신 성공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패키지 상품을 팔아버렸거든요.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벌써 여행을 갈 수 있나?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그 판매를 해가지고 예약 판매까지 다 매진이 될 정도로 흥행을 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많이 가는 곳이 제주도 같은 곳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계신데 사실 제주도 간다고 해서 여행주들 뭐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 해외 이제 패키지 상품이 팔려야 되는데 결국 백신 아까도 이제 맞물려 있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행주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번 주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스와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백신을 일단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신을 생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2천만 회분이나 뭐 4천만 회분 이렇게 받게 된다면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층 대상으로 해서는 많은 분들이 백신을 좀 맞고 있지만 한국이 아직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접종률이. 근데 이 속도가 한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어제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8%나 급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주가를 봤는데 솔직히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네. 2019년도 주가를 넘겨버렸어요. 고점을.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가 아니라 침체기이긴 했는데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서 2019년도 고점까지 넘을 정도로 주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따라서 뭐 하반기에 갈지 내년에 갈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우리는 하반기에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 기업들은 뭐 괜찮겠지만 2, 3등이나 아니면 좀 현금 흐름이 악화된 기업들은 만에 하나 올해 안에 여행을 못 가게 되면은 네. 또 이게 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이런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가 오래 되면 될수록 약한 쪽이 무너질 수 있다는 네. 점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모습 주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와 또 LCC 실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번 분기 실적 보시면 대한항공이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네. 다 적자. 아시아나 항공까지 적자였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유일하게 뭐 거의 대한항공만 지금 흑자가 났는데 그 이유는 화물 때문입니다. 화물 운송 쪽에서 그러니까 항공화물이 요즘에 이것도 굉장히 호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해운도 지금 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선박으로 물건을 실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또 항공화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항공화물 쪽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 거의 전 세계 1등급이거든요. 1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1분기에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물론 여객 쪽은 90%나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이제 동기 대비해서 당연히 좀 감소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건 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거고 화물 쪽에서 한 108% 정도의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들을 줄였어요. 그동안 이제 왜냐하면 항공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이게 원가 절감을 그동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뭐 기재비, 공항 관련비 같은 것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또 거기다 부채 비율까지 600%가 넘었는데 지금 300%로 부채 비율까지 낮아졌어요. 저번에 한번 또 증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부채 비율이 낮아져가지고 네.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가 항공사인데 저가 항공사는 지금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4분기보다는 좀 축소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폭의 적자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항공처럼 비행기가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이거 계속 그냥 비행기 그냥 운항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4개 회사 합쳐서 연초에 한 4,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 월평균으로 지금 계속해서 까먹는 돈이 월에 한 70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그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시간이 돈인데 빨리 백신 보급이 돼서 해외여행을 가야만 됩니다. 그러지 네. 않으면 올해 말까지 우리가 만약에 해외로 못 간다면 네. 일부 업체들도 증자 이슈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진에어가 제일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 회사를 빼고는 조금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률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올라간다면 연말에 아무래도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내 항공사들 화물 사업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키포인트였는데 이제 여기에 여객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제 당장 2분기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4, 5, 6월 실적 어떨까요? 2분기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지금 못 가거든요. 해외로는 갈 수가 없고 국내 여행도 사실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부산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요가 제주도에 몰려 있는데 제주도 해가지고 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특히 고수익성 노선이 뭐 저기 유럽이라든가 미주 같은 경우인데 이쪽이 언제 열리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한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주간 그 격리를 면제해 줘가지고 여행을 이제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면 좀 해외여행 자유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한 우리가 가을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을 맞고 가을 빠르면 한 가을 뭐 늦가을 정도부터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항공사들의 실적은
당분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한항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화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저가 항공사들은 적어도 4분기는 되어야만 좀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 여행주 옥석 가리기가 현재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좋은 체력을 보여주는 기업들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실적 전망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그런 섹터입니다. 어떤 또 관련주가 있는지 브리핑 함께 들어보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항공주, 여행주, 듣기만 해도 여행 욕구가 마구 솟아오르시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여행주 어제 하루 상승률을 보면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주 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4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90%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재정 상황이 문제인데 빠르면 추석 시즌부터 제한적인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나투어 본사 사옥 지분을 매각하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각만 성공한다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추가 자본 조달 리스크가 없이 내년에 업황 반등기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로 하나투어가 요즘 영업 기지개를 켜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업황 반등기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어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8만 8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 역시나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94% 감소한 2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194% 증가한 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에도 적자를 내긴 했지만 그동안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그나마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유무급휴 직을 단행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연내 자회사인 자유투어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적자투성인 이 자회사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 경영 리스크와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모두투어는 패키지 여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고요. 여행 플랫폼 등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생존 활로를 모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주 드림타워가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올 3분기가만 되면 분익 손기 분기점에 도달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문에서 이번 1분기는 매출 11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객실 이용률이 1월에서 19%, 3월 들어서는 44%까지 성장했습니다. 또 고무적인 건 수익성이 좋은 식음료 매출이 객실 매출에 따라서 85%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 입도객이 늘면서 인지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카지노가 6월에 개장을 하면서 이 트래블 버블 시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여행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정배열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관련 산업에서 기회가 있을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구조조정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합병 모멘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5월 중에 이제 PMI라고 뭐 인수 통합 전략을 이제 그 확정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만약에 인수합병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이제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10위권에 항공사로 아마 탄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대한항공이 그 2019년 기준으로 19위 정도 되고 아시아나항공이 한 29위 정도 되는데 대한항공의 덩치가 점점 좀 커지고 있어서 아마 그 순위는 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 되겠죠. 이제 비용도 좀 감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좀 그 인수합병 사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산업은행과 이제 그룹 측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좀 들어갔다가 뭐 금호 쪽하고 지금 예전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인가 이쪽하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틀어져 버렸죠. 워낙 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결국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설사가 인수하는 것보다는 또 같은 이제 그 항공사가 인수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 면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어쨌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완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항공사들이 한참 이제 그 저가 항공 시대가 몇 년 전에 열린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뭐 너나 없이 뭐 이 저가 항공사 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던 시기인데, 그때만 해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이 나는 그런 노선들의 일부를 저가 항공사들이 이렇게 침해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 트렌드로 갔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는 지금 너무나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최대 그 경쟁자죠. 아시아나항공까지 이제 앉게 되면서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항공사들이 너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한테는 정말 큰 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옥은 가려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LCC 시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재운항 네. 준비도 나서고 있다는데 LCC 네. 시장 어떻게 재편될까요? 사실 LCC도 너무 사실 그동안 업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몇몇 업체가 더 이제 인가를 받고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좀 사업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결국 지금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그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돈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뛰어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제동이 걸려버렸고, 일부 업체도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음 달 14일 날 이제 경쟁 입찰 통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가 항공사들의 이제 그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살아남는 자의 전 잔치가 될 것 같고, 그중에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지네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였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